KBS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밴드 서바이벌 오디션, 저희는 국내 최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탑밴드는 전국에서 이 밴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661개 밴드가 2차 예선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차에 걸쳐서 예선을 했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총 2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김도훈, 신대철, 남궁현, 정원영, 체드필터, 노브레인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강의 코치진들과 함께 경연을 통해서 16강, 점점 이렇게 최고의 밴드를 뽑기 위한 경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경연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 밴드의 부활을 일으키는 건데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래서 오늘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일방적으로 코치가 팀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그 팀들이 코칭을 받고 싶은 선생님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처음에 섭외를 할 때는 분명히 최소한 위신을 세워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막상 그 선택하는 날 보니까 그 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코치를 먼저 적어냈고 그것이 일치할 경우에는 한 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더 비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코치들이 경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호객행위처럼 그 팀에게 호소를 하고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짝이 맞게 되면 한 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선과 달리 본선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여쭤보시는데 사실 탑밴드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트위터 통해서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음악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신대철 씨가 새가 되어버린 다음에 8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 아이돌 스타였죠. 저랑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벌써 2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돌고 돌았는데 그 이후에 MIDI라는 기계가 발달하면서 가수가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방송사에서 감성할 문제들은 사실 그동안 왜 라이브 프로가 없었느냐, 순위 프로가 왜 다 MR 위주로 되느냐, 방송국에서 핑계가 있었어요. 음향을 다 소화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팀 교체를 순간순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MR이 편했다라는 사실은 조금 다소 편의적인, 본인들 편의적인 그런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라이브 사운드를 송출할 수 있고 또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탑밴드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요. 아까 교약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앙상블입니다. 공동운영체죠. 사실 슈퍼스타K는 제가 볼 때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한 명을 응원하거든요. 본인의 컨디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나가수를 보면서 우리가 박수쳤던 것은 아 그걸 저렇게 편곡을 했구나. 사실 편곡자와 연주자의 그 존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탑밴드는 그 모든 게 다 있고요. 저는 딱 얘기하고 싶은 건 축구 경기 같습니다. 공동운명체죠. 그래서 지금 팀들을 보면은 아르헨티나 팀처럼 계획이 너무너무 뛰어났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도 있고요. 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직장인 밴드 중에 S1이라는 팀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 플레이어가 단 한 명도 없는데 합주를 하면 모든 팀을 이깁니다. 예선 1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음악도 음악이고 옛날에 내가 처음 들어온 걸 회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그런 의식, 또 안상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무대를 향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등지고 앉아서 무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이 팀을 코치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진짜 어떤 귀의 감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코칭을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기도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코칭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주 무슨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수상 경력이 있다든지 EP를 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그냥 음악 밴드 음악만으로 이분들의 그 연주 생활만으로 만약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자기 투자를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거의 뭐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뭐 EP 앨범을 내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던 프로 뮤지션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탑 밴드 나오기 전에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마 여기 기자 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라는 거를 그렇게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정말 종이한다는 차이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상을 받았거나 뭐 입대를 낼다 해서 프로다 아마추어다 구분하는 것도 좀 너무 어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저도 질문이 참 굉장히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코치가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코치가 과연 필요한가의 부분이 이번 주 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조는요, 음악 교육이 없고요. 드러머들이 어떻게 하면 TV에 얼굴이 앵글이 잘 나오나, 그리고 베이스는 어떻게 하면 가수 뒤에 서서 한 코트를 이렇게 얻어가서 집에서 TV 보시는 부모님들이 녹화할 때 타이밍 놓치자 얼굴 나오나 등등을 실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는 생계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게이트 플라워스도 지금 당장 장부가 없다고 하는데 그 모여서 하는 게 저희가 거만하게 학생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지금 토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이트 플라워스가 훨씬 더 위대한 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예인이라거나 그런 아티스트는 돈 문제와는 전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제일 우리가 고쳐야 될 인식 하나는 아티스트는 가난해야 된다는 통설입니다. 마치 꼭 생명이 끊어지고 유작이 나와야 그것이 예술인 것처럼 지금 돼 있고 왜 아티스트는 돈을 벌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아티스트는 좋은 그 이렇게 환경에서 음악을 하면 안 되는지 과연 그 통념이 어디서 왔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그게 1970년대, 80년대 그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음악하는 자식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티스트의 고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탑밴드는 과감하게 그걸 깨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한 가지만 저는 꼭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어요. 탑밴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오죽하면 끝나버렸어요. 웬만하면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녹화하는 중간에 너희 자존심 안 상하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준 이 후배들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팬클럽에 사람들이 온다. 맞다. 결국은 동주파에서 그만큼 기회를 안 준 겁니다.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탑밴드가 차지하고 있는 어제 시청률 뿐만 아니라 방송에 뭐 한 0.1% 1%가 된다 해도 그만큼 다른 구멍도 없었던 거예요, 밴드에게는. 기존 연예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밴드는 있죠. 자기들이 공모 쓰는 밴드 있습니다. 남의 곡 받고, 심지어 앨범 낼 때 다른 사람이 앨범 녹음하고, 나와서 꼭두각시 같이 움직이는 밴드도 있습니다. 그런 밴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 불량식품도 있고, 또 영양식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게이트 플라워스의 논란이 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죄를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혼자만 먹고 살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코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의 기준에 대한 얘기도 기자님 말씀해 오시지만 저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게이트 플라워스는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겁니다. 지금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오히려 저는 자랑스러운 이유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홍보가 안 되면 억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게이트 플라워 후배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들 마음속에는 아마 나는 어떤 밴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최상위 팀이 선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생겼는데 또 순전히 코치들의 어떤 그 취향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치분들이 좋아하는 취향들이 아마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선호하는 팀들이 좀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그런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죽음의 조는 우리 남궁연 코치님이 조는 죽음의 조입니다. 그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죽음의 조를 맡았는데요. 더 걱정은 뭐냐면 죽음의 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제 팀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밴드를 걱정합니다. 죽음의 조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걱정할 게 아니고요. 죽음의 조를 제가 맡았는데 저희 팀에서 본선 못 올라가면요.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수한 선수들 팀을 네 팀이나 뽑아서 밀어줬는데 저희 팀에서 결승을 못 올라가면 저의 무능이 그 KBS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좌불안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밴드 음악이 참 신기한 것은 아까 공동명치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뭘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예를 들면 하드락을 준비해왔는데 먼저 한 팀에 하드락을 해버리면 이 팀들이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보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 재밌는 것은 곡을 어떤 곡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연주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세수 씨는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선에 1위를 한 팀이 저희가 봤을 때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무도 선택을 안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팀이었더라를 알게 된 거지 취향도 취향이지만 이 팀이라는 것은 어떤 곡을 만나고 어떤 편곡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팔색조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탑밴드의 장점이면서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탑밴드가 없었으면 사실 이분들이 과연 지금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밴드들, 본선에 올라간 밴드들이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탑밴드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조차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밴드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진정성이다. 음악에 진정성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뭐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론 연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기존에 있는 아주 뭐 탑클래스에 있는 프로 뮤지션들만큼은 안 될 수 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말 음악을 잊지 않고 그 열정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과연 그러면 당신들의 음악이 화면으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비춰질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험을 하려다가 포기했는데요. 그 몇몇 팀을 아예 그 코디네이터분을 붙여서 싹 바꿀까 했는데 음악이 안 들려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오늘 브로큰 발렌타인이 톡식의 외모가 부럽다고 했는데 저분들이 오늘 다 화장을 하고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음악이 나올까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혹시 그 악사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대철 씨는 기타리스트고요. 키보드 치는 사람은 키보디스트고요. 색소포니스트고 유일하게 악사 중에 2R이 보는 게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이 천대받는 드러머들을 제가 격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답을 찾았어요.
그 로어, 티처 등등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이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치는 만큼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ISTP가 붙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팀은 그동안 TV에 건국 이래 60년간 가려졌던 드러머들이 모두 앞으로 나오는 세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드러머들을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이 붙이는데 TV에 저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말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점에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원은 지금 KT 뮤직 더시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각 이제 대체로는 다른 데는 그걸 기부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저희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각 출전한 밴드들과 협의해서 그 어느 정도를 그 밴드들의 수익으로 줄 것인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다들 어려운데 지금 다른 데처럼 여유롭게 기부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밴드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마이크 잡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은 이 서바이벌 리그를 사실 싫습니다. 어제 저녁에 조별 경연을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음악적으로 어디 가서 지금 그 이렇게 뭐 서바이벌 해가지고 뭐 이제 좋다고 할 그런 분들은 아닌데 근데 너무 고생시키는가 하고 그다음에 심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프로그램에 계속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미안했고 정신이 아팠어요. 아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되고 어차피 서바이벌이라는 것에 실렸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안 했다면 그동안 여름 전혀 없었냐면 있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저희가 한 지금 5, 6% 때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본 경선 경연 들어가면 10%는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27%로 이건 조금 이제 좀 희망을 드신 거고 저는 솔직히 한 15%까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들 소개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하나가 음악 시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했는데 음악 시장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음악 시장이든지 아니면 음반 시장이든지. 그리고 실제로 요즘 저한테 음반을 같이 내자고 한 데가 와서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제안이 한 군데 왔습니다. 하고 싶다. 뽑아서 한번 활동을 시켰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좀 활동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만 한다면 10월에 마지막 파이널을 했는데 그때 음악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판도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절대 그 음악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4년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